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팬분들이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멕시카나 치킨 2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구 영일만 팬분들은 지난 5월 13일 영탁씨의 생일을 기념해 매달 13일마다 지역사회단체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5월과 7월에는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슈퍼콘 6박스와 바나나 우유 2박스, 과자 3박스, 피존 6박스와 액츠 4박스 등을 전했고, 6월에는 대구 의료원에 광동 헛개차 10박스를 기부한 바 있는데요. 지난 15일 영탁씨의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의 오픈 단톡방 대구 영일만 참여 팬분들은 말복을 맞아 대구 SOS 어린이 마을에 멕시카나 치킨 2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구 영일만 소속 팬분들은 말복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하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의 작은 선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가수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매달 꾸준히 기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트롯픽 위클리 투표에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 트롯픽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8월 3주차 위클리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공개된 투표 결과 남성 가수 부문에서 영탁씨가 31만 8,970포인트로 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롯픽은 정말 영탁씨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또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영탁씨는 더킹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 특전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바 있어 벌써 이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인데요. 최근 영탁씨는 7년간 우정을 쌓아온 그렉과 함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했을 때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렉은 너도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게 가능하다, 특별한 목소리를 가졌으니 영탁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 차트에도 갈 수 있다, K-트로트가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새로운 관객이 생기는 거다, 영탁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응원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에서 해당 촬영 장면을 보던 영탁씨는 그렉이 저 얘기를 하고 나서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내 얼굴이 나왔다 라며 놀라워했는데요. 영탁씨는 더킹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벌써 3개월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오는 24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 5개의 전광판 10곳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탁씨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미국 진출 가야죠. 빌보드 차트, 아,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영탁 씨가 정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장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 피자 광고 모델인 영탁 씨와 장민호 씨, 이찬원 씨의 이미지가 담긴 휴대용 부채가 선착순으로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8일 미스터 피자 측에서는 프리미엄 피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모델 영탁 씨와 장민호 씨, 이찬원 씨의 이미지가 담긴 휴대용 부채를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무더위에 지쳤을 고객분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채는 총 6종으로 모델별로 신제품 미스터 트리오 피자를 즐기는 모습과 손가락 하트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각각 담겼습니다. 부채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피자와 꿀 조합을 이루는 알찬 사이드 메뉴도 증정이 되는데요. 이에 관하여 미스터 피자 관계자 측은 피자 한 판만 시켜도 푸짐한 사이드 메뉴와 민영도 트리오 굿즈까지 받을 수 있어 홈캉스족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꼭 시켜 먹어야겠네요.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며, 오는 20일 밤 10시에는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